예, 증시 계좌상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예. 예. 염 이사님은 맨날 오실 때마다 인사를 못 해요. 왜? 장이 열려서. 시장이 이제 지금 막 열리려고 전, 하는 10초 전입니다. 네. 현재 오늘 뭐 코스피는 강보합 출발할 것 같습니다. 2.3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이 일단 예상은 되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였다 지금 플러스 전환해서 그래도 강보합 정도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시장 모두 다 오늘은 좀 강세 출발 하지 그러네요. 않을까 일단 보여주고 일단 이제 삼성전자는 나왔네요. 0.6% 정도 상승세로 좀 출발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네. 내외 상승세 좀 보이고 있고요. 반면 이제 포스코홀딩스 마이너스 0.7% 내외 정도로 예,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는 보합 정도 예.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7포인트 정도 올라서 0.29% 정도 상승을 했고 상승 종목이 366개, 하락이 333개로 일단 조금 더 상승이 많고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3.6포인트 상승해서 0.4% 올랐습니다. 606개가 상승하고 653개가 좀 하락을 해서 지수 상승은 되는데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은 그런 출발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가 좀 상승을 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LNF가 조금 부진하게 좀 출발을 했고 JYP 엔터도 약간 마이너스권 출발한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오늘 하나솔루션이 그 2.5% 정도 지금 상승세로 좀 출발을 해줬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방금 이제 태국 쪽에 뭐 세포배양 그 독감 백신 원액 공급한다는 공시가 방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호재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바로 지금 뭐 왜 이렇게 공시가 아니까 한 게 똑같이 나와서 아무래도 좋은 뉴스를 우리 좋아하죠. 네, 좋은 뉴스 네, 좋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카카오뱅크나 뭐 SK스퀘어, HMM 이런 기업들이 각각 한 1% 내외 정도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삼성중공업도 강하고요. 하나오션도 1%라서 지금 오늘 오랜만에 좀 조선주들도 지난주에 조선주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굉장히 좀 네. 부진했습니다. 반면 좀 시총 상위 기업 중에 좀 빠지는 기업은 오늘 호텔신라가 마이너스 1.5% 내외 정도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 한진칼이 마이너스 1.5% 정도. 에이, 중국 관련 주 다 안 좋네요. 아모레퍼시픽도 네. 안 좋고 LG생건도 그렇고 예, 약세로 오늘 좀 출발을 좀 한 상황. 뭐 급락까지는 아닌데 한 1% 내외 정도로. 좀 부진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주변에 이 주식 들고서 오래 있다가 요즘에 조금 좋아하려다가 말하는 사람들 꽤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오랜만에 좀 반등한 거잖아요. 나오자마자 네. 컨트리가든 맞아. 컨트리가든 확 나오고. 네. 그래서 오늘 좀 중국 소비주는 약간 부진한. 예. 초전대체 어떻게? 초전대체. 초전도체. 발음도 잘 안 되시네. 초전대체 말고 계속 투자 위험 종목 지정되고 막 거래 정지되고 막 그러던데. 신성델타 오늘 신성델타는 오늘 좀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25%. 그래서 좀 금요일 날 거래 정지 상태였죠? 예, 금요일 날 네. 이제 다른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어가지고 좀 반영을 그렇군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파두가 5% 가까이 지금 급등세 계속 좀 보여주고 있고 휴젤이 한 4% 올랐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회사죠. 넥스틴이 한 4%. 그다음에 오늘 시젠이 플러스 3% 정도 올랐고 HPSP가 2.5%. 이제 넥스틴이나 HPSP 보면 이제 반도체 장비주가 오늘 좋은 출발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좀 CJENM이 한 2% 내외 정도 반등을 해줬고 에코프로가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한 1% 내외 정도 좀 고르게 반등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마이너스 24%. 여기가 시총이 지금 1.6조나 돼서 굉장히 좀 큰 좀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수에 좀 지수 편입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조 넘으면 이제 굉장히 커진 거죠 사실은. 네. 그 제가 파두 같은 회사 반도체 회사라 좀 잘 아는 회사예요. 근데 그 주가를 계속 보고 있는데 와 변동성이 엄청 커요. 막 맞습니다. 상한가 갔다가 떨어졌다가 17% 올랐다 마이너스 2% 마감했다가 이름이 되게 중요해. 파두 변동성이 커 보이는 이름이잖아. 파두 뭔가 파도실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인가? 네.
와 오늘도 이게 별로 티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거의 한 6%까지 올라왔다 내려왔다. 와 근데 요즘에 좀 공모하는 주식들이 변동성이 좀 크네요. 크죠. 예. 솔브레인도 거의 한 5% 가까이 올랐네요. 네 오늘 반도체 쪽은 파워로직스도 떴다 마이너스 20%. 이온테크닉스 같은 거 어때요? 지난주에 많이 오른다. 한국 이제 한미 반도체 포함해서. 나 오늘 잠시만요. 제가 이온은 정프로 없어도 정프로 좀, 좀 봐줘야지. 아 강보합. 이온은 보합입니다. 이온은 지금 현재 보합권 유지하고 있고 한미 반도체도 강보합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한미는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급등해가지고. 근데 반면에 다른 오늘 소부장들이 또 강세 보이고 있어서 계속 그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프로님 HBM으로 갈아타셨어요? 이온을 뭐 오래 갖고 있었지. 아, 예, 네, 오래 갖고 있어. 한미는 우리 선전해주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박병창 이사께서 그 지난주 목요일 날부터 살짝 코스피 시장에서 저점을 트라이하고 있는 듯한 차트가 나왔다라고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예, 코스피 코스닥 다 0.4% 정도의 상승 반전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양시장 모두 주도주 살아 있다는 얘기도 예. 했는데 어쨌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런 류의 주식들이 예, 좀 견조해 보이고 그다음에 뭐 중국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은 예,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양심이 있으면 8월 벌써 21일인데 네. 이틀만 상승 마감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횟수라도 좀 채워. 양심 얘기를. 좀 횟수는 좀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개인이 이만큼 사줬으면 네. 기관도 좀 사줘야죠. 네. 언제까지 이렇게 날로 먹으려 그래? 날로. 자기들도 좀 사야지. 네. 아, 참. 자 리포트 네. 볼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은 이제 하락 종목들만 좀 더 아까 이제 상승은 좀 말씀드렸으니까 하락 좀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초전도체 이쪽이 좀 가장 안 좋고 덕성이 한 27% 정도 하락을 해 있고 화장품 한국 화장품이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데 오늘 마이너스 11% 주가 급락했고 토니모리가 마이너스 8. 그래서 오늘 초전도체하고 중국 소비주가 일단 이제 코스닥에서도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오늘 그 2차 전지라든가 또 반도체 이쪽이 좀 버텨주고 있어서 증시는 이쪽이 시총이 훨씬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수는 좀 견조한 오늘 흐름을 오전에 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조심스럽다. 지금 전체적인 아침 분위기가 네? 쫙쫙 사자가 들어온다든지 그렇지 네, 않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아주 얇은 네. 시장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좀 버텨주는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은 한 296억 정도 좀 순매도 하고 있는데 개인이 366억 정도 순매수 하고 있고요. 요즘에 뭐 외국인들은 크게 사거나 파는 거 없이 그냥 좀 관망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오전장에는 전기전자 철강주 위주로 조금 팔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그 주로 철강 전기전자 위주로 또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와 개인 오늘도 포스코 많이들 사시네요. 네 오늘 네. 철강주 전기전자 이렇게 좀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좀 가장 강한 좀 섹터는 그 이제 요새 초전도체 대신 뭐 맥신인가요? 저도 이건 잘 모르겠던데 무슨 뭐 맥신 테마라 그래가지고 저도 얘기 들었어요. 맥신 맥신 뭐예요? 처음에 맥심인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뭐 초전도체 요즘에 또 대신하는 뭐 테마로 좀 유명한다고 저도 자세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떤 건지 좀 내용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네. 요즘에 이쪽이 좀 부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뭔가 금속 화합물 네. 같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나노물질 뭐 이런 네. 거라는데 아니, 두 분이 다 모른다 정확히는 이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 될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를 때 되더라고 다 알려주면 이제 제로 소멸이야. 네? 하긴 저도 이제 초전도체 공부 다 하고 나니까 좀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아 그거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보수적으로 얘기했던 김기덕 박사님을 모셔가지고 그동안 이제 세계 네이처라든지 뭐 이런 잡지들 다 이제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정의 결과를 좀 해설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종합 상사 관련된 기업들도 일부 조금 강세 보이고 있고 니켈, 비철금속 쪽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니켈 업종 또 오늘 일부 타이어 기업들도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생명보험사 또 인터넷 대표주 오늘 카카오 네이버도 각각 1% 내외 정도
오르고 있고 해운주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좀 고르게 그래도 좀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정 뭐 일부 테마주 급등하는 거 제외하면 고른 좀 반등세고, 하락하는 업종은 이제 초전도체가 제일 많이 빠졌고 중국 소비주가 주로 포진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선 기자재가 일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기업들이 좀 고르게 반등하는 일단 장인데, 그렇지만 이제 어떤 주도 섹터가 아주 강하게 급등하면서 지수를 뭐 이끄는 모습보다는 잘 좀 버텨주고 있다라고 좀 보는 좀 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딴 소린데 그 맥신 테마주 네. 움직인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돌더라고요. 그렇고 야 맥심 테마주면 동서냐고. 맥심. 예. 네. 그래서 이제 커피 사야 되냐고 막 그런 얘기하다 그거 아니라고 저 맥심 잡지라고 그 성인용 잡지 있거든요. 남성들 있죠. 성인 잡지. 그런 얘기 하다가 맥심 아니라 맥신이다 뭐 그러고서 웃고 말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진 테마주였나 보네요. 아, 참 요새 테마주가 왔다 갔다 하니까 별걸 다 만드는 것 같아요. 테마주하고 주도주는 다르다는 얘기 많이 드렸죠. 네. 네, 그러니까 주도하려면 장기 성장성이 있고 또 그런 정도의 규모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이른바 시장에서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걸로만 오르는 종목들은 주도주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2차전지하고 다른 종목들의 차별점이 다 그런 데 있는 거죠. 아, 2차전지는 펀더멘탈이 있는 그러니까. 데고 이게 이런 거 올려봐야 매번 봤잖아요. 대주주만 또 팔고 돈 챙겨갖고 나가고. 근데 이번에 판 대주주들은 저 외국계들이 많더라고. 일본계, 맞아요. 미국계, 어플라이드 모터리어라고 뭐 또 일본의 무슨 화성 뭐 이런 데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뭐 그런 거죠. 네. 뭐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해명하더라고요. 우리는 공개 아니라고? 없다. 그리고 아예 자사주를 거의 다 팔아버렸어요. 그냥 공시돼가지고 네. 자기 주식을 그냥. 네, 탄 거죠. 돈 많이 벌었겠네요. 일단 이제 좀 경고 사인을 날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조심해라. 약간 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전에 그 어떤 대주주가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이렇게 테마주 막 올라, 그 정치 테마주 주가 오르니까 주식 다 팔아버리면서 그 테마주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랬나? 진짜로, 진심으로. 그리고서 그 돈을 해서 막 되게 큰 돈으로 학교에 막 기부해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테마주 성격 있으신 분이네. 아, 화끈하시더라고요. 예, 다음에 제가 리포트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KB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그 디스플레이 업종, 그 중국 TV 관세 부과 가능성이 좀 있나 봐요. 근데 옴디아라는 이제 매체에서 중국산 TV 이제 수입 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지금 관세가 11.5%,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조된 TV를 북미 수입하면 관세가 11.5%인데 25%까지 상향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했고요. 중국 거기에 또 패널까지 탑재를 하면 추가적으로 15% 관세 부과 가능성도 언급이 됐다고. 아니, 물론 미국이 그냥 계속 전방위적으로 그냥 예. 괴롭히네. 그죠?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사실 저가로 좀 물량 공세하는 쪽인데 이렇게 중국 업체가 좀 타격을 많이 받을 이게 현실화 된다면 와, TV는 사실 전략 품목도 아닌데도 이렇게 올려버리네요. TV도 센서 통해서 또 뭐 이렇게 수집한다고 보나? 아, 근데 왜 그냥 때리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제 더 늘려버리겠다는 거죠. 그런 이제 옴디아에서 이제 얘기가 좀 나왔고, 만약 이렇게 되면 뭐 당연히 삼성이나 LG전자 같은 기업은 수혜를 좀 받겠죠. TV 쪽에서. TPV는 여기 홍콩 소재 중국 기업으로 알려졌는데 여기도 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산 기지가 중국에 있는 게 아니라 뭐 멕시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제 중국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건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제품을 좀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또 중국 TV 패널 관세 부과하면 LG 디스플레이나 샤프, 이노룩스도 좀 출하가 증가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BOE 같은 기업이 이제 타격을 좀 받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중국에 TV 패널 생산 기지가 있는 걸로는 좀 알려져 있는데 중국 외조역에서 또 하면 되니까 좀 그 영향은 좀 최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이건 확정은 아니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대로 된다면 이런 또 중국의 타격은 또 우리 한국 제조업한테 사실 좀 호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참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 저런 거라도 되면 조금 그나마 좀 그죠. 숨통이 트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도 TV 시장에서 뭐 중국 빼면은 사실 미국이나 유럽이잖아요. 크니까 예.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신 관련해서는 우리 저 저녁에 박근영 부장이 잘 설명을 해놨군요. 금요일 날 박근영 부장이 맥심 아니고 맥신입니다. 맥신. 아 그러네. 제목 자체가 그러네요. 맥심 아니라 맥신. 네.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네. 보세요.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NH투자증권의 최영광 이민재 정에서 오늘 아마 하나솔루션 이것 때문에 좀 오르는 것도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좋은 뉴스 주말에 네, 나왔었어요. 미국 태양광 관세 회피 네. 최종 판정. 그래서 네. 여기 8개 기업 중에 3개의 회사만 이제 무혐의 판정 받았고 여기 네. 하나큐스는 이제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요. 나머지 이제 5개 원래 4개였는데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뉴 이스트 솔라 여기가 추가되면서 여기가 이제 최종 판정입니다. 이게. 저 중국계죠, 저게 다. 네, 네. 그래서 다 이제 네. 최종 결정이 나서 24년부터 6월인가요? 그때부터 하면 이제 관세 네. 부과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여러 번의 조사 끝에 여기서 8월 18일 날 최종 판정 결과가 이제 나왔고 예, 근데 미국 태양광 산업협회에서는 좀 우려를 표출한 게 중국 거 수입 안 하면 좀 공급 부족하다 이런 좀 우려를 했지만 어쨌든 미국 정부는 단호하게 혐의 기업들을 적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려하는 거. 예, 네. 그러니까 탈중국 공급만 확보하겠다. 근데 다만 이제 시간을 이제 24년도로 좀 늦춰놓은 거죠. 그때 보면 바로 한 건 아니었고 2년 유예 기간을 줬는데 이제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24년 6월부터 부과됐는데 이게 소급 관세 50에서 254%가 부과가 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이 태양광 모듈 수입 중에서 동남아 저기 4개국에서 수입하는 게 무려 거의 80% 가까이 되거든요. 예. 굉장히 비중이 크니까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모듈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예, 저기서 수입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중국 동남아 4개국으로부터 무관한 지역에 설비 보유한 기업은 좀 어떻게 보면 반사수에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역시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하나솔루션이 좀 거론이 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그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솔루션도 거의 한 6만 9천 원에서 3만 4천 원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끝머리에서 조금 올라서 오늘 좀 5% 정도 오르네요. 네. 여기 태양광 좀 모듈 가격도 떨어지고 막 네. 좀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미국 이렇게 태양광 사업 조사해 보니까 퍼스트 솔라 혼자만 잘 나가고요. 나머지 또 다른 태양광 회사들 좀 안 좋더라고요. 보조금 받고 그래도 그렇게 된다나 봐요. 예, 네. 아직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근데 이제 4분기부터는 좀 돌아설 거라는 좀 전망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중국 태양광 쪽 보다가 유럽에서 그렇게 태양광 패널 주문을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중국에서 패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지고 유럽에다가 다 갖다 팔았는데 그거 나중에 막 안 사가 유럽에 설치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걸 설치를 안 하고 재고가 엄청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 태양광 가격 거기에 폴리실리콘 가격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하나솔루션도 이만큼 내려와 있었던 건데 사실 미국만 이게 딱 끊어서 중국에서 중국 편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은 하나솔루션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네. 환경이 되죠. 공장도 좀 네. 증설하고 있고 뭐 그래가지고 아 여기도 조금 태양이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다음 리포트 네 다음 리포트는 이제 이건 신영증권의 건설 담당하신 박세래 연구원님이 이제 버핏에 왜 미국 주택이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했을까 이제 그 내용인데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제 주택 시장 미국 상위 3개 업체 뭐 DR 호튼이라든가 이 기업들을 각각 이렇게 이제 매수를 좀 했거든요. 근데 실제 뭐 실적들도 다 이렇게 견조한 것 같더라고요. 예, 실적들도 괜찮고 주택 판매도 보시면 이게 대부분 다 늘어나는. 매출액도 대부분 이렇게 증가를 했고 이 밸류에이션 지표도 아마 PBR, PER을 이거 좀 바꿔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PER이 네. 10배가 좀 안 되고 PBR도 0.5배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 근데 왜 이렇게 어떤 지표? 왜냐하면 지금 주택 경기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도 예. 왜 이런 이제 하우징 마켓 주택 시장을 좀 좋게 볼까? 좀
버핏은 그 내용인데 일단 이제 기존 주택 판매는 급감을 했는데 신규 주택은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그게 미국 같은 경우 30년 고정금리 모기지로 활용하니까 기존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옛날 금리 그대로 쓰는 거죠. 예, 변동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매각을 하는 순간 매각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면 예. 고정금리가 이제 해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주택은 판매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 예. 예전에 저금리 때 받아놓은 대출이 예. 지금 갈아타면 30년 되니까요? 고정금리 모기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변동 안 하는 거죠. 네,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기존 주택에 사신 분들이 지금 미국 모기지 금리가 7%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교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대신에 그러다 근데 이제 미국은 또 인구가 늘고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 신규 주택 수요는 또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주택은 거래가 잘 안 되는데 신규 그러니까 버크셔 사이가 이제 투자한 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 공급이 이제 늘어날 때 수혜를 받는 예, 그런 회사인데 버크셔에서 자회사 중에 미국 이 부동산 중개회사 홈 서비스라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재고 주택 거래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버핏이 포트폴리오 좀 약간 일부 재편 차원에서 신규 주택은 잘 되니까 이쪽 뭐 비중이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이쪽을 좀 늘리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게 또 이렇게 신규 주택 또 짓기 시작하면 또 한국 건설 기계 필요할 텐데요. 아, 신규 주택. 아니, 신규 주택 질라면은 또 이게 아, 그 땅 예. 땅 이게 돋아야지. 예. 예, 맞습니다. 밥캣 같은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밥캣. 뭐. 그러니까 또 그게 또 미국에서 뭐 캐터필러 같은 거 만드는데 그 사람 없어 갖고 잘 못 만들더라고요. 예. 보면은 캐터필러 매출은 안 늘어나는데 이익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진 못하니까 비싸게 팔더라고요. 고틈을 또 우리 한국 건설 기계가 또 잘 가서 장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정프로가 없어도 정프로 관심사를 다 가봐야 되나요? 정프로님 이것도 있어요? 아 방송하고 가버리는구나 하면 안 듣는구나. 아니 같이 방송을 해서 같이 얘기 나누는 걸로 생각했지. 아 맞아. 우리 건 팀장은 뉴스 삼하고 올라가서 딴 일하는구나.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정프로에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다 정프로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건설 기계 이런 거. 말 조심해야 되겠네. 네, 주택 시장도 그렇게 좀 나눠서 볼 필요가. 네, 나눠서 그러니까 왜 버크셔 회사가 자기 부동산 중개 회사가 있는데도 신규 주택 회사를 매수를 했을까? 세 개나. 네, 그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은 늘어날 걸로 지금 아마 버핏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또 반대로 좀 부동산 침체 공포고 미국은 오히려 이 버핏 같은 경우 주택 상승에 베팅하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양면적인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박세라 연구원의 의견은 그러면 우리 주택 시장은 어디에 좀 가까울까? 근데 한국은 조금 중국 쪽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도 좀 많고 인구는 감소하고 경기는 썩 좋지 않고 그래서 한국은 한국 부동산이 중국에 가깝다고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분이 어, 마지막에 굳이? 그래서, 예. 꼭 굳이 그렇게 아니, 마지막에 손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부동산이나 뭐 이쪽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접근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시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예. 그런 쪽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닌데 네. 한국의 그 뭐라지 시행사 하는 분들 있잖아. 네. 그런 분들 아주 좀 사업 수완 좋은 사람들 미국에 한두 달 이렇게 쭉 여행 시키면은 아주 그냥 끝내줄 거야. 아 저런데 왜 개발? 어? 야 저런 거 당연히 재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재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엄청 하실 거야. 근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죠. 참 이 집에 대한 그 다 나라마다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우리나라는. 조금만 노후 아파트 되면 하고 다시 쉬어야 된다는 그 강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그냥 뭐 50년도 좋고 100년도 좋고 그냥 계속 자체적으로 인테리어 바꿔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습성이 되어가지고 주택 시장이 정말 정말 나라마다는 다른 것 같아.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고 그죠. 고층으로 때려쳐야 되는 그런. 근데 거기는 안 팔 것도 막 있더라고요 중국은. 그나저나 뭐 빗나간 얘기긴 한데 한강면 아파트에 뭐 전용 85가 50억 됐다며요? 아 그래요? 아 원베일리 이런데? 원베일리 네? 뭐 그런데 시세는 구경도 안 합니다. 50억. 아 그러니까 저기는 좀 어때요? 그 셀트리온 합병 발표 이후에 좀
반응이 좀 어때요? 이제 발표하고 나서 이제 금요일은 괜찮았었거든요. 주가 움직임들이 이게 뭐 그래도 주가가 올라야 합병이 되는 모양이죠? 그 이 매수 청구가 이상으로는 유지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셀트리온이 제가 알기로는 15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만 7천 원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 밑으로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많은 분들이 매수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게 1조 원 넘어가면 이제 합병을 안 한다고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밑에 있으면은 청구가 늘어나서 이제 합병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문제는 오늘 저녁에 현대차증권의 엄민용 위원을 모셔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네, 셀트리온 합병 얘기, 네, 주가는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떤 상황에 합병이 되고 어떤 상황에 합병이 불발되는지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립니다 오늘.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좀 증시 일정 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증시 일정은 오늘 이제 중국이 아마 금리 결정한다 인하한다라고 뭐 뉴스 이미 다 나온 것 같더라고요. 뭐 속보로 많이 떴던데.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수출 데이터 나올 것 같고요. 오늘 HMM 매각 예비 입찰 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HMM 주가 올랐나 보다. 네. 6% 넘게. 여기 뭐 독일 업체가 뭐 참여한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한번 세계 몇 위? 뭐 6위인가 아마 네, 6위로 네. 알고 있어요. 하팡로이드?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근데 오늘 이제 마감이니까 어느 업체들이 뭐 참여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브릭스에서 정상회담이 좀 이제 브릭스 정상회담이 남아공에서 열리게 되고요. 뭐 수요일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독일의 세계 3대 이제 게임스컴 게임 이제 전시회죠. 2023이 개최되니까 참고하시고요. 24일은 이제 잭슨홀 컨퍼런스랑 이제 그 한국은행 금통이 있고 예.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버 X가 이제 공개될 예정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좀 주요 종목들 한번 보고 예. 갈까요? 네, 오늘 일단 이제 현재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LG엔솔 같은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은 좀 혼조세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고 강보합이나 좀 약보합에서 좀 머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좀 일부 이슈가 있는 뭐 HMM,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일단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 쪽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한미약품, 유한양행, SK바이오팜 이쪽 다 좋고요. 그다음에 게임주들도 오늘 크래프톤, NC소프트가 모처럼 한 2, 3% 정도씩은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이제 중국 소비주는 좀 부진한 그런 좀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형제가 둘 다 좋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이 3%, 에코프로가 2.5% 이렇게 올라서 확실히 여기가 세니까 코스닥 전체가 빨갛네. 네, 지수가 빨갛네. 지수가. 근데 네. 보통 이제 이쪽이 오르면 뭐 또 다른 업종들이 좀 빠지는 모습들도 있는데 오늘은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고르게 좀 반등하고 있지만 다만 코스닥에서는 오늘 그 초전도체 관련주는 좀 방금 신성 델타테크가 거의 하한가 같거든요. 그래서 초전도체는 조금 꺾이는 그런 모습. 반도체 소부장은 아침에 좀 출발은 좋았는데 지금 약간 또 일부 좀 밀리는 모습들도 있어서. 예. 근데 어쨌든 오늘 코스닥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오르는. 예. 그 기업들이 좀 많아서 좀 고르게 반등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인가 초전도체도 초전 박살나고 있는 상태에서. 신성델타테크는 거래 정지라서. 아 거래. 되는 종목은 이렇게라도 피해가나 그랬더니. 어쨌든 가격은 사실 너무 예전에 단기간에 일이 할 필요 없는 최근에 건데. 저런 일도 있었는데 그 회사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직원이 횡령을 했다가 횡령한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그 회사 주식을 다시 사서 경영권을 취득했다라는 뭐야 경영권 그때 루머가 있었는데 이게 진짠지 잘 모르겠네요. 조심하십시오.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까지는 뉴스가 나와 있네요. 네, 네. 하여튼 뭐 별 일이 다 있습니다. 아 이게 그냥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네. 이게 제가 확인된 얘기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확인하고 얘기했어요. 네, 돌던 얘기였고. 예. 자, 이 정도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번 주는 조금 더 힘을 내보기를 기대하면서 또 내일도 염승환 이사님이 또 네. 힘차게 개장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게. 우리 다 같이 우리 다 같이가 아니라 기관들이 좀 사야 왜 이렇게 자꾸 팔어? 기관들이 이번 주는 좀 네. 사주기를 기대하면서 염성환 인사님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